안녕하세요, 김윤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정입니다. 날씨가 참 춥습니다. 네. 자, 이럴 때 뭐 여러 가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낙상 사고입니다.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낙상 사고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오늘 쉬우비 책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음식 피해야겠죠? 이런 피해야 되는 음식 그리고 골다공증에 좋은 음식.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도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먼저 날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공기가 깨끗해지자마자 반짝추위가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 시각 야외 현장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김혜원 캐스터. 네, 상암동 채널A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하루 만에 얼마나 추워졌나요? 네, 저도 옷처럼 다시 패딩을 꺼내 입었습니다. 옷 속을 파고드는 찬바람에 몸이 절로 움츠러드는데요. 어제 같은 시각 제가 서울의 기온이 영상 2도로 쌀쌀함만 감돈다고 했었다면 오늘 아침은 영하 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무려 7도 정도 낮습니다. 하루 사이 기온 변화가 무척 크기 때문에 몸으로 느껴지는 추위는 이보다 더 낮으니까요. 오늘 출근길 어제보다 더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 합니다. 오늘 아침 반짝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다시 일부 중부와 경북 북부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어제보다 2에서 11도 정도 낮습니다. 7시를 기준 대관령은 영하 17.1도까지 떨어져 가장 낮고요. 경기도 파주와 충북 제천, 경북 공화 등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진 곳이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잘 챙기셔야 합니다. 찬바람 덕분에 미세먼지는 대부분 흩어졌습니다. 현재 경북과 울산에서만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전까지 대기 정체로 일부 중서부와 경북은 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고요. 그 외 지역의 대기질은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오늘 하늘 표정 좋습니다. 다만 맑은 하늘 아래 대기가 매우 건조한데요. 서울 등 일부 중부와 동쪽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크고 작은 화재 사고가 연일 잇따르고 있는 만큼 작은 불씨도 철저히 살피셔야 합니다. 이번 추위 오래 머물지 않겠습니다. 낮엔 추위가 누그러질 텐데요. 서울 5도, 대전, 전주 7도, 광주와 부산 10도까지 올라 평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모처럼 건조함을 해소시켜줄 비와 눈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밤 제주와 호남 해안을 시작으로 모레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이후 금요일 다시 반짝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사과는 당분이 많아서 차가워진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특히 장운동을 활발하게 해주는 펙틴이 풍부해서 변비에 좋고요. 또 피로 물질을 해소하는 효능까지 있다고 합니다. 흔히 공복으로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사과다라는 말이 있죠. 오늘 아침 사과로 추위와 건강 모두 잡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상암동 DDMC에서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알짜배기 건강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치유비책 오늘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미화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장미화 씨는 가장 무서운 병이 뭐세요? 아우, 병은 다 무섭죠. 그렇죠, 다 무섭죠. 근데 저는 그중에서 콜라병도 특히... 무서워요. 아, 병 자체를 무서워요. 병이라는 건 다 무서워요. 콜라병 몸매는 좋아하지 않습니까? 아, 근데 1.5리터는 좀 심각하죠. 혜정 네. 씨는 뭐 지금 젊은 나이니까 병 무서운 건 없겠죠. 저는 아니 근데 요즘에 인플루엔자가 되게 유행해서 독감도 무섭고 근데 네, 뭐니 뭐니 해도 암이 아닐까 싶은데 네. 다른 분들은 어떨까요? 그러니까요. 예. 실제 이 질문에 대해서 네. 국립 보건연구원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무슨 병이 가장 무섭냐라고 했는데 갱년기나 폐경을 앞둔 중년 여성이 가장 무서워하는 질환 1위가 네. 암도 아니고 네. 뇌졸중도 아니고 치매도 아니고 그래요? 바로 골다공증이었습니다. 아~ 네. 작년 한 해 암보다 골다공증을 비롯한 골다공증 합병증으로 사망한 사람이 더 많다고 하는군요. 사망률
1위를 차지했을 정도라고 하니까. 진짜. 네,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예. 사실은 굉장히 괴로운 병인 거예요. 거기다가 좀 부러지면 회복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네. 저도 주변에 보면 이 고관절 뼈가 나가가지고 특히 네. 나이 들어서 그래서 네. 돌아가신 분들 여러 분 뵀거든요. 근데 뭐 어떤 병이든 커지면 좀 치료가 어렵지만 네, 네. 그래도 암도 왜 수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네. 근데 골다공증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 무서운 거죠. 왜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뭐 네. 요즘 나이가 많이 들다 보면 몸이 자연스럽게 노쇠해지고 뼈도 동달아 약해지다 보니까 그런 게 네. 아닐까 싶거든요. 아, 그거는 제 생각에는 그 어떤 이 갱년기가 접어들면서 네. 이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뼈가 약해지는 거죠. 아는 단어는 또 있다고 그렇죠. 예, 예. 삼투압이 왜 나오죠? 자, 보통 이렇게 나이를 먹어서 혹은 갱년기 호르몬 변화 때문이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네. 놀랍게도 이런 뭐 자연스러운 변화는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음흠. 이 갱년기 이후에 특히 골다공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냉장고 안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 네. 취비책 주제 확인하시죠. 냉장고 속 골다공증 유발 음식을 찾아라! 입니다. 네, 바로 네. 오늘의 주제인데요.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민혜영 가정의학과 전문의, 그리고 송영섭 한의사 모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어서오세요. 선남, 선녀 두 분이 네.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이가 네. 들어가면서 어쩔 수 없이 조금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는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겠지만, 야, 이 골다공증이 냉장고에 원인이 있다. 이 의외로 이 골다공증이 일단 본인이 골다공증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들이 일단 많다는 것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네, 실제로 네. 본인이 골다공증이 있다라고 인지하는 분들의 비율 자체가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적네요. 네, 거기서 또 치료를 받는 분들은 10%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아무래도 골다공증이라는 게 이제 뼈가 약해지는 질환이니까 정말 심해져서 나중에 골절이 생기기 전까지는 특별한 증상이 없거든요. 네, 맞아요. 본인한테 이상이 있는지 모르고 진단받기 전까지는 적절한 치료도 하지 않다가 네. 어느 날 갑자기 뭐 어디 한 군데 골절이 되거나 이제 부러지거나 했을 네. 때 뒤늦게 본인의 병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적은데요. 저는 더 많이 관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왜 넘어지거나 어디 이렇게 탁 뭐 이렇게 세게 상처 입게끔 크게 부딪히면 뼈가 부러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 골다공증이 무서운 게 숨만 쉬어도 뼈가 부러질 수 있다고요? 좀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쵸? 실제로 예. 예, 숨을 좀 잘못 쉬었을 때도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아, 정말? 뼈의 강도가 워낙 약해지다 보니까 크게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아도 본인의 체중을 제대로 버티지 못하고 뼈가 부러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제 몸에 체중을 부담을 하고 있는 척추나 뭐 골반 내지는 어깨 쪽, 그러니까 저희 얘기할 때 고관절 있는 쪽 뭐 이런 곳들이 네. 부러진다라고 생각하기 쉬우신데요. 많이 사용하는 손목도 부러지기가 쉽고요. 숨을 좀 크게 쉰다거나 기침을 하셨을 때 갈비뼈가 골절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세상에. 근데 제 책에는 이해가 돼요. 치료면 이게 온몸에 이게 순간적으로 힘이 들어가 순간적으로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옛날에 한번 오른쪽 팔이 부러져가지고 깁스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이게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쵸. 생활하는 것 자체가 힘들거든요. 아유, 그래도 네. 뭐 불편해도 조금 있다가 붙으면 상관이 없는데 네. 나이가 들면 잘 안 붙는다는 게 문제잖아요. 골다공증이 이게 문제잖아요. 그쵸, 이게 아주 서럽죠. 그렇죠. 부러진 것도 아픈데 붙지도 않으니 네. 이게 뼈가 약해져 있고 네. 굉장히 이제 힘이 없다 보니까 어렸을 때 이제 부러지면 이제 다시 잘 붙고 또 네. 똑바르게 잘 붙고 하는데 나이가 들면 이게 또 잘 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유리몸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와우. 굉장히 약해져 있는 유리몸이기 때문에 아까 기침만 해도 이제 뼈가 부러지듯이 네. 살짝 자극을 주면 이렇게 또 금방 부러지고 그다음에 이게 또 잘 붙지도 않고 이렇게 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셨듯이 이 골절 중에서도 고관절 골절은 굉장히 이제 사망률과 밀접한 관계를 갖기 때문에 되게 많이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근데 고관절, 관절 또 골절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네. 뭐 근 감소증이나 아니면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은 사망률이 훨씬 더 높아질 수가 있어요. 네,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가장 두려워하는 1위가 이제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 이제 그 이유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골다공증만큼은 안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다들 하실 텐데. 저희가 오늘 주제를 공개해 드려서 보신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 음식들 잘못 먹어서
골다공증 쪽을 유발하는 것만큼은 좀 막아봐야겠다. 이제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냉장고를 저희가 직접 가져왔어요. 아마 여러분 집안에 이런 냉장고 다 있으시고. 그쵸. 그리고 저 제작진 중에 한 명의 냉장고를 저희가 공수해 왔는데 네. 지금 보니까 위쪽은 열지 말라고 하던데 살짝 네. 열어봤더니 진짜 지금까지 아침까지 썼던 위에는 얼음이 얼어 있어요, 지금. 아, 얼마 지저분한 게 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예, 저희는 이제 아래쪽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네. 어떤 음식들이 들어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좀 알아보실 거예요. 궁금하네요. 예. 어유 다른데요? 정리가 아주 잘 돼 있어요. 예, 네. 일단은 오늘 한다고 하니까 좀 정리를 했나 보네요. 그렇죠. 예, 우리가 오늘 뭐 냉장고 청소를 하는 게 아니니까. 여기 보면은 우리 그 집에 있는 냉장고에 들어있는 것들이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보통 네. 김치류. 뭐 김치 있고. 뭐 고기 같은 것도 좀. 두부도 있고. 예. 뭐. 젓갈 종류도 장아찌류도 있고, 국물류도 있고, 견과류도 네. 보이네요. 밑에 채소도 있고, 네. 소주도 있고, 예, 달걀도 있고, 달걀도 있고, 뭐 여기 뭐 있고, 진짜 좋아하는 있고. 스팸, 초콜릿, 예. 뭐 각종 우유도 있고요. 네, 각종 주스까지 이제 이런 것들이 예.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어떤 음식이 과연 골다공증을 유발하는 음식일까요? 우리 하나씩 좀 골라볼까요? 그럴까요? 네. 네. 일단 있다고 하니까. 아, 있다고 하니까. 있다고 하니까 골라보죠. 아. 저는 딱 눈에 띄는 게 있네. 네. 몇 개가 있는데 네. 그 중에 요거 뭐야? 요 젓갈. 아, 젓갈? 네. 요건 짜잖아요. 네. 짠 네. 거는 밥도. 사실 우리가 다 네. 몸에 좋다고 하는 경우를 못 봤잖아요. 근데 저는 이 짜니까 젓갈류를 1번으로 뽑겠습니다. 아 젓갈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많은데. 좀 줄이셔도 된다고 안 될까요? 야, 예. 일단 이게 아니면 네. 충격 먹으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나요? 참 저는 평소에 장미연 선생님 보면 네. 너무 아시는 게 많으세요. 아, 거의 의사 수준이셔서 네. 역시 안목이 높다. 네, 진짜요? 그리고 이유까지 정확히 말씀해 주셨어요. 아, 그래요? 짜게 먹는 음식들이 실제로 이제 뼈 건강에도 네.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분이 너무 높은 음식을 먹게 되면 혈중 염분 농도가 올라가게 되니까 네. 신장, 그러니까 콩팥에서 이 염분을 배출을 하려고 해요. 근데 네. 나트륨이 배출이 될 때 칼슘이 같은 채널로 같이 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혈중에 있는 칼슘 농도가 너무 낮아지니까 우리 몸에서는 또 칼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뼈에서 다시 칼슘을 빼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뼈 건강에는 당연히 짜게 드시는 게 안 좋습니다. 그래요? 짠 게 뼈에도 안 좋아요? 아, 나는 짜면은 네. 일단은 그 고혈압 같은 거 이런 병을 유발하는 줄 알았더니 골다공증에도 이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고 봤을 때는 단맛, 신맛, 짠맛 우리가 뭐 다섯 가지 네. 맛이 있잖아요. 그중에 네. 짠맛이 가장 몸에 안 좋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단맛도 지금 안 좋다고 그래요, 단맛. 젓갈뿐만 아니라 네. 예를 들어 우리가 왜 뭐 곰탕 같은 거 먹을 때도 소금 듬뿍 넣어서 먹는 게 안 좋다는 거잖아요. 아, 짜게 그렇죠. 먹는 게. 네. 근데 저는 네. 장아찌를 골랐는데 이것도 네. 생각해보니까 짠 음식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먹기 간편해서 네. 먹기 간편해서 밥 반찬으로 많이 먹는 장아찌거든요. 그렇죠. 네. 좀 덜 짜게 해도 되는데 사실은 혼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장아찌 음식을 어머니가 갖다 주시잖아요. 그렇죠.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으니까. 상하지 않고. 네, 상하지 않고 그렇죠. 거기다가 쉽게 꺼내가지고 요거 하나 있으면 사실은 밥 한 공기 뚝딱이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혼자 사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효자 음식입니다. 네, 장아찌는 네. 어떤가요? 장아찌 같은 경우도 짜잖아요. 그렇죠. 네. 아, 원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골다공증이 좀 안 좋죠. 근데 장아찌도 장아찌인데 우리 김치. 그래요, 네. 김치. 김치 이렇게 또 관가에서 또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김치도 그렇죠. 굉장히 짜기 때문에 네. 또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흡수하는 뭐 나트륨, 뭐 네. 이 염분, 이 퍼센트지를 보면은 김치가 굉장히 많아요. 네. 30% 정도 되거든요. 아, 그리고 뭐 국이나 찌개가 한 18%, 원재료가 네. 한 13% 정도 되니까 네. 김치 드실 때 조금 주의해서 드시는 게 좋겠어요. 도대체 뭘 먹으라는 근데 거야? 근데 한국 사람이 사실 김치를 안 먹을 순 없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도 조금 낮게 하려 그러면은 예. 만드실 때 네. 소금에 직접 절이지 말고 소금 물에 이렇게 약간 좀 절여서 드시면은 약간 염분을 좀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근데 김치는 워낙 필수 음식이라. 그렇죠. 오죽하면 김치 엽신 뭐 싸라 이런 노래를 이런 노래까지 나왔죠. 근데 저는 이제 요거 가공식품, 햄, 스팸 이런 거는 뭐 워낙 몸에 안 좋다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린다고. 근데 들었어요. 안 좋다고는 하는데 이게 골다공증에 영향을 미칠까 이런 생각은 잠깐 해봤어요. 근데 얘도 짜잖아요. 그죠? 얘도 짜잖아. 그게 짜진 않은데. 상당히 짠 편이라서 사실 염분을 줄인 이제 제품들도 나오긴 네. 하는데요. 일반적인 저런 뭐 소세지나 햄, 치즈 같은 육가공품들도 있고요. 또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이 드시는 것 중에 인스턴트 식품이나 패스트푸드 모두 네. 다 염분 함량이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뼈 건강을 생각했을 때는 너무 많이 또 너무 자주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얘기를 종합해보면 짠 건 안 되네. 그렇죠. 짠 건 안 되죠. 짜게 너무 짜게 먹으면 안 좋다. 네. 네. 짠 사람도 우리는 안 만나. 그렇죠. 네. 네.
근데 추혜정 씨는 의외로 왜 초콜릿을 단 걸 들었어요? 왜 갑자기 이번에. 짠 얘기하고 있는데? 아, 왜냐면요. 네. 이 당분에도 이 골다공증에 안 좋은 네. 성분이 있다고 얼핏 제가 들은 것 같거든요. 좋을 것 같진 않아요. 어때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네. 오늘 이렇게 정답률이 높죠? 아, 단맛도 안 좋구나. 약간 선택 안 하실 줄 알았는데 사실 네. 초콜릿도 위험한 게 맞고요. 네. 실제로 이제 호주에 있는 로얄파스라고 하는 대학 병원팀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초콜릿을 매일 하루에 한 번 정도 드시는 분과 일주일에 한두 번 이하로 드시는 분들의 뼈 밀도를 비교를 해보니까 네. 매일 드시는 분들의 뼈 밀도가 한 주에 한 번 이하로 섭취한 사람보다 더 낮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네. 지금 단맛으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물론 당분이 뼈에 안 좋은 것도 맞는데요. 초콜릿은 또 하나의 인자가 있어요. 뭔가요? 카페인이요. 카페인이 안 좋아요? 카페인이 뼈 건강에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그래요?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당분뿐만이 아니고 포함하고 있는 카페인 같은 경우도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기도 하고요. 네. 또 안에 있는 뼈 안에 있는 칼슘을 몸 밖으로 잘 빼내는 역할까지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카페인 함량이 너무 높은 제품도 피하시는 게 좋기는 하죠. 그렇구나. 그러면은 저는 이거 저 위스키인 줄 알고 아 술도 안 좋지 하면서 제가 꺼냈거든요. 네. 열어서 냄새를 맡아서 보니까 커피야. 네, 커피를 이만큼을 가득 담아놨네. 커피도 하면 커피 이렇게 팔잖아요. 더 조금 네. 내려서. 이게 지금 누구 냉장고인지 모르겠지만 네. 이 사람 커피홀릭이네. 네. 카페인 얘기하니까 네. 커피도 사실 그렇죠. 커피가 많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커피도 뚝 끊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네. 커피나 이제 초콜릿이 안 좋기는 한데요. 완전히 네. 끊으실 필요는 없는 게 용량이 또 중요하죠. 카페인 1일 섭취량을 한 300mg 정도 이하로 제한을 한다라고 하면 네. 뼈 건강에 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으니까 너무 과하게 드시지만 않으시면 네. 끊으실 필요까지는 없으십니다. 네. 아... 자, 이번에는 예. 곰탕? 곰탕. 에, 이건 잘못 골랐다. 이거는 네. 좋은 음식 아닐까? 뼈의 좋은 음식 대표 주자가 곰탕이에요. 나 김현우 씨가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왠지 불안하다. 네. 네. 왠지 아닐 것 같아. 아니 보세요, 우리 몸 보호할 때 가장 많이 먹는 게 곰탕인데. 그건 그래요. 뼈 떨어지면 엄마들이 제일 그럼요. 먼저 하는 게 뼈 사다가 고아주는 거죠. 사골. 네, 그렇죠. 거기다가 우리 뭐 도가니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과연. 근데 나는 아니라고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예. 어때요? 예. 사골국물 어때요?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곰탕은 뼈에 도움이 돼요. 그죠? 아, 예. 왜냐면은 이게 또 연구 결과도 있어요. 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뼈를 만드는데 뼈를 생성하는 세포가 있고 네. 뼈를 또 파괴시키는 세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뼈를 파괴시키는 세포 안에다가 사골 곰탕을 좀 넣었더니 네. 이 파괴시키는 세포들이 분화를 좀 덜 하고 또 활동을 좀 덜 한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 이제 사골을 먹었을 때 네. 우리가 이제 뼈 자체가 좀 약해지는 거를 좀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네. 이건 이제 어떻게 고아내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아, 고는 방법이 예, 원래 이제 할 때 5시간, 6시간 정도 하잖아요. 네. 그런 정도는 괜찮은데 네. 이게 이제 3번을 넘어가서 재탕에 재탕 3탕 예. 그러니까 2번, 3번 정도까지는 이제 좀 괜찮다고 보는데 그 이상이 넘어가면은 네. 칼슘량이 확 떨어지고 인이 오히려 늘어나기 때문에 인 아시죠? 인이 그렇죠. 늘어나게 되면 우리 네. 몸 안에서 칼슘이 흡수가 잘 안 되거든요. 아, 인이. 그래서 오히려 골다공증을 좀 더 악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우리가 인이 박힌다는 표현을 쓰는구나. 맞습니다. 그런데 네. 3탕까지는 괜찮다. 네. 인이 박히면 칼슘이 못 박히는구나. 그렇구나. 그렇게 기억해야 되겠네요. 이거 기억해야겠네. 네. 네. 그리고 아까 네. 술 얘기하셨잖아요. 나 술, 네. 네. 소주. 소주 이런 거는 뭐 먹으면 안 되지. 이거 백해부익하잖아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의외로. 내가 너무 확실할 것 같아서 안 들었어요. 부르지도 않았죠. 근데 의외로 또 술이 또 도움이 된다는 네? 결과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건 그냥 골다공증에 예 그런 연구 결과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건데 네. 잘 얘기해야 돼요. 이게 하루에 따올 수 있습니다. 하루에 반잔. 예? 반잔. 하루에 반잔 정도 먹으면 이렇게 먹는 사람이 없지. 골다공증에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네.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근데 네.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하죠. 하루에 이렇게 반잔 먹고서는. 그렇죠. 입만 먹으려고 안 먹지. 그렇죠. 네. 말도 안 되는 절제력을 가지고 있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냥 한번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네. 네. 그거는 그 정도 먹으려면 입에다 각을 하고 뱉어야 돼. 하고 뱉어야 그렇죠. 돼. 맛만 느끼고. 네, 네, 맞습니다. 술이 나빠갖고 네. 김현우 씨가 다 먹어서 없애려고 혼자 열심히 먹잖아요. 온 인류를 위해서. 그래서 이게 지구를 구하려고. 술 드시면서 뭐 골다공증을 약간 네. 좀 뭐 낮추려고 한다 그러면은 네. 양이 일주일에 한 30에서 50ml 정도밖에 안 돼요. 아. 그러니까 그 소주의 그 소주 한 병에 알코올 농도가. 네, 알코올이. 그러니까 360이니까 소주의 도수가 만약에 20도라 그러면 한 네. 병당
한 72mm 정도 들어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일주일에 한 반병이나 반병 좀 넘게 먹어야지. 2주에 한 병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그래야지 이게 무슨 참기름입니까? 죄송합니다. 그냥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려봤었는데 많이 드시면 절대 안 돼. 많이 드시면은 그러니까 하루에 반병 이상 마시는 사람을 이렇게 추적 연구를 해보니까 네. 오히려 그 폐경기에 있는 여성보다 골밀도가 낮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연구 결과도 있더라라고 네.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냥 맛배기로 살짝 소개해줬네요. 그러네요. 뭐 우리가 술을 그냥 끊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정답인 것 같고요. 예. 상당히 기분은 좀 안 좋네요. 뭐 늘 안 좋아. 근데 저희가 이제 그 골다공증을 유발하는 음식들을 제가 살펴봤잖아요. 네. 근데 의외의 음식들이 있네요. 사실은 그러네요. 그냥 평소에 우리가 밑반찬으로 즐겨 먹는 음식들이기 때문에 네. 야 이게 골다공증을 유발해? 이런 생각하니까 조금 무섭기도 하고요. 예. 네. 근데 이런 음식 외에 또 의외 음식이 있다면서요? 그래요? 아직 안 나온 음식이 아, 아직 안 나온 게 있어요? 네. 지금까지도 없는데. 네, 거의 상상을 못 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수육도 네. 꺼냈고 초콜릿도 일단은 가서 봐. 삼겹살을 너무 많이 먹으면 이거는 지방이고. 아, 그거는 아닌 것 일단 같고. 뭐 하여튼 탄산음료는 저기 안 좋죠. 두부도 뭐 안 좋고. 저기 뭐 소세지야 네. 아까 소세지도 제가 그렇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건 가공 음식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얘기했으니까 네, 그건 그렇고. 그리고는 뭐 견과류도 당연히 아닐 것 같고. 고추가, 탄산음료. 고추가 매워서 안 좋을까? 밑에 고추가 있긴 한데. 뭐죠? 뭐죠? 아까 잠깐 언급이 나왔어요. 뭐요? 얘기하신 것 중에 하나가 네. 있어요. 그래요? 뭐 얘기했어? 뭐죠? 예. 네. 견과류예요. 아, 그래요? 예? 이게 뼈에 아주 들 수가 없습니다. 견과류. 견과류는 거의 만병통치 아니에요? 네. 만병통치인 이유가 있잖아요. 네. 견과류의 어떤 성분 때문에 몸에 좋다라고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비타민 E 아닌가요? 아, 비타민 E. 맞아요. 그쵸. 사실은 비타민 E는 네.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견과류를 많이 먹었을 때 우리 몸에 네.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데 네. 비타민 E도 과잉 섭취를 했을 경우에는 뼈 건강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뭐 얘를 어느 정도 먹으라는 거예요? 사실 먹는 양으로 따지면 네. 비타민 E의 하루 적정 섭취량은 10에서 한 12mg 정도. 그러니까 견과류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하루에 한 150g 정도 드시면 되는데요. 네. 그 비타민 E 자체가 우리 아까 뼈 잠깐 생성 얘기할 때 뼈를 생성하는 세포가 있고 파괴하는 네. 세포가 있어서 뼈의 균형을 맞춰주는 건데 네. 이 파괴하는 세포가 바로 파골세포라고 합니다. 비타민 E를 너무 과량으로 드셨을 경우에는 이 파골세포의 활성화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뼈의 생성보다는 파괴가 더 많아지니까 뼈 건강을 네. 악화시킬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하루에 비타민 E 이제 적정량을 고려했을 때 150g 이하의 견과류를 드시는 게 좋죠. 근데 150g이면 우리가 이렇게 주먹으로 쥐면 한 몇 주먹 정도 될까요? 사실 양이 좀 많은 편이기는 해요. 1일 권장량보다 많은 편이라서 보통 하루 견과 정도 이렇게 작게 포장되어 있는 네. 반이 있죠. 그 정도만 드셨을 땐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걸 막 하루에 3, 4봉지 이상 많이 드실 경우에는 오히려 뼈 건강에도 안 좋을 수 있어요. 이것도 절제력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무섭네요. 좋은 줄 알고 적금 타면 그거 박스로 살라 그랬더니 매일 뭐 몇 박스. 아니 우리는 또 좋다고 그러니까 술 안주로 땅콩을 그렇게 주워 먹는 사람도 많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든지 과하면 안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무섭네. 아내는요 브라질 너트 딱 두 알. 뭐 와. 호두는 한 6개. 딱 정량을 지키시네. 잣은 뭐 한 주먹.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 그 정해진 양만 하루에 먹더라고요. 그래서. 야 어떻게 그렇게 딱 재서 먹어? 그런데 그게 맞는 거네요. 몸매가 중요하고요. 사실 견과류에 있는 막 오메가3나 이런 네. 것도 지방산이기 때문에 네. 너무 많이 드셨을 때는 칼로리도 높고 건강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뭐든지 과하면 안 좋다는 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다시 알게 됩니다. 예. 좋은 거 아무리 많이 먹어도 또 그게 과할 수가 있다. 그렇죠. 생각이 들고 이제 다 끝났죠? 예. 더 나오면 무서워요 이제. 예. 다 끝났죠? 뭐 진짜 탄산음료는 안 좋은 건 탄산음료 확실하잖아. 뭐 안 좋은 건 확실하고. 그렇죠? 예. 하나 더 있습니다. 또 있어요? 의외의 게 또 있어요? 예. 뭐가? 아니, 뭐가? 청양고추. 아, 그래요? 한국 사람은 매운맛인데. 청양고추. 우리가 또 식당 가서 많이 추가하는 게 제가 아까 이거 농담 삼아 얘기했는데 진짜예요? 예. 얘 맵잖아요, 고추가. 근데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되죠? 정신이 땀이 나죠, 막. 네. 정신이 혼미하고. 저는 못 먹어요, 사실. 스트레스가 저도. 풀리면서. 저는 소주를 몇 병 먹지 차라리 청양고추를 먹으면 더 혼미해요, 이게. 뭔가 심장도 빨리 뛰는 맞아요. 것 같고. 그러니까 별로 이해가 안 가는 얘기예요. 정신의 스트레스는 풀리는데 몸은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심장이 뛰고 이제 막 땀이 나고 이렇게 자극을 받는 거니까. 그러다 보면 그걸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마그네슘이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칼슘을 좀 흡수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네. 근데 이 진정을 시켜버리는데 마그네슘이 이렇게 소모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칼슘이 이제 뼈 쪽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근다골증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청양 고추도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매운 거, 짠 거가 굉장히 좋지 않군요. 그러니까 내 몸에 자극적인 것 자체가 안 좋다. 네네. 그럴 것 같아. 몸이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렇죠. 그처럼 사는 게 힘든데, 그죠? 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유, 정말 무심코 우리가 먹었던, 섭취했던 음식들이 골다공증까지 유발할 수 있다. 라는 거 이제 오늘 알게 됐고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아, 그래? 뭐 이러면서 의외다 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문제는 여기서 끝나면 이게 뭐야? 먹지 말라는 얘기야?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예. 반대로 그렇다면 골다공증에 좋은 음식도 좀 알려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요. 그래 보죠. 근데 우리가 하도 안 좋은 음식을 다 꺼내가지고 네. 남아있는 음식이 없을까? 그래요? 그럼 남아있는 거 중에 남아있는 음식이 남아있는 거 중에는 다 그럼 좋다는 뭐 얘기 아닐까? 버섯, 브로콜리, 깻잎 이 정도 뭐 남아있고 이렇거든요? 그럼 위에 삼겹살 이 정도 남아 있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아 그래요? 저는 찾았어요. 제일 뭐? 안쪽에 있는 우유. 우유. 아 우유. 아, 우유. 그래 우유 우유지. 우유는 또 칼슘 덩어리. 우유. 사실은 그렇죠. 요거 어른들 경우에도 네. 꼭 하루에 두 잔 정도는 우유를 맞아요. 마셔라 이런 얘기 제가 들었거든요. 맞아. 애들 성장기 네. 있을 때 더 그렇고. 우유는 그렇죠? 너무 대표적인 음식이라 사실 저희가 특별히 설명을 해드릴 것도 아, 없죠. 예, 그렇죠? 칼슘의 보고이고 예. 예, 자연적으로 드시는 칼슘 중에서는 거의 함량이 가장 높고 또 자연스럽게 섭취하실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네. 약간 또 지금 선택하신 건가요? 예, 예, 브로콜리. 브로콜리. 이게 뭐 제가 알기로는 그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삼투압 네. 그, 아, 아니, 그, 저 뭐, 뭐지? 세계, 뭐, 어디서 뽑은 세계 그 10대 슈퍼푸드에 아, 보면 브로콜리가. 항상 브로콜리가 들어가서 문제가 되는 게 값이 자꾸만 올라, 아, 이렇게 방송을 하면. 처음에 이렇게 비싸지 않았는데 네. 하도 좋다니까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브로콜리가 골다공증이 실제로 좋아요? 네, 제가 장미연 선생님 너무 많이 알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은퇴해야 돼. 실제로 브로콜리가 우리 뭐 칼슘이다라고 하면 많이 생각하는 게 시금치, 채소 생각 많이 맞아요. 하는데 시금치보다 칼슘 함량이 4배나 더 높고요. 그리고 뭐 베타카로틴 같은 항산화 성분들도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브로콜리가 비타민C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 몸에서 칼슘을 흡수할 때 비타민C가 그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하니까 브로콜리 하나만 먹어도 칼슘 흡수에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고 골다공증에도 도움이 되죠. 아, 브로콜리가 진짜 좋은 음식이구나. 역시 그러니까요. 좋은 음식은 맛이 없어. 네. 이 아이들이 싫어하는 대표 음식 브로콜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근데 이제 어떻게든 이렇게 좀 모양을 바꿔서라도 아이들을 네. 먹여야겠네. 여자들도 파마 이렇게 나오면 싫어해요. 그러니까. 네. 좀 몸에도 좋고 맛도 좋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자, 이제 뭐 다 나왔어요. 예. 아, 깻잎은 뭐 좋을까? 어때요? 네. 원장님? 깻잎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깻잎 딱 찍어도 그렇게 딱 잘 찍네요. 아니, 깻잎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제. 지금 밖에 없거든. 네. 네. 맞습니다. 깻잎도 의외로 네. 뼈 건강에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깻잎에는 뭐 비타민 K, 뭐 아르기닌, 히스티딘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어가지고 네. 비타민 K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이제 칼슘이 흡수되는 걸 좀 도와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골다공증 예방하는데 굉장히 좋고 하나 또 뭐 팁을 드리자면 네. 저 뭐야 깻잎 같은 경우는 네. 약간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한약재로. 아, 근데 아까 삼겹살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네. 삼겹살은 약간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아, 돼지고기가 차요? 네, 항상 그래서 우리는 뜨겁게 먹는데. 설사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익혀 먹으니까. 그냥 익혀 먹는데 왜 차지 이게? 네, 그러니까 성질 자체가 약간 차요. 네. 그래서 설사 잘하시는 분들 식하다, 그죠? 드시면 삼겹살 드시면 설사를 막 하거든요. 그때 깻잎 같이 드시면 훨씬 좀 낫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상추만 먹을 게 아니라 깻잎을 많이 먹어야 깻잎을 좀 드려야겠네요. 상추는 좀 차가운가요? 네, 상추를 많이 먹으면 졸리다 그러잖아요. 또. 상추는 또 차갑대요. 아, 상추는 차요? 찬 사람들은 상추는 막 그렇게까지 차진 않은데 네, 그래도 네. 따뜻한 편은 이왕이면 깻잎이 더 낫겠네요. 근데 깻잎은 비싸서 많이 안 줘, 상추보다. 아~ 그죠? 네, 네. 그리고 저 이거 표고버섯 들었는데 예전에 이거 뼈에 좋다고 제가 들어본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표고버섯. 이 표고버섯 같은 경우는 한의학으로 네. 마고 아니면 향고라고 아~ 하거든요. 네. 향이 나는 버섯이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동의보감에 보면은 네. 평은 뭐 제 딱 평하고 그다음에 네. 맛이 달고 향이 나고 또 정신을 맑게 하고 입맛을 돋구게 하는 와우. 그런 효과가 있어요. 네. 그러면서 네. 그 안에 비타민 D도 많이 들어있고 또 섬유질이 풍부해서 골다공증에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근데 표고버섯 같은 경우에는 네. 저는 그래요. 향이 너무 강해서 네. 이걸 바로 먹긴 좀 그렇고 전골 같은 데 있으면 좀 네, 먹는 네. 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음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만 들어가고 말아서 과연 먹어서 효과가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표고를 뭐 얼마나 많이 먹어야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차를 준비를 해봤어요. 표고차? 네. 그래서 제 손에 있소이다. 표고차.
네, 아, 저희가 지금 진짜. 차를 받았어요. 일단 표고버섯 향이 나네요. 예. 네. 표고차니까 그러겠죠? 그렇죠. 여기서 송이버섯 향이 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우. 아, 그러네. 예. 어디? 이거 그러면 표고를 말려가지고 차를 끓이는 거예요? 네. 말린 다음에, 그러니까 네. 생표고 말고, 말린, 그러니까 하루 정도 그냥 말려요. 네. 아, 그냥? 하루 정도 이렇게 말리고, 네. 물 한 1리터 정도에 네. 한 30g 정도를 넣어요. 말린 예. 표고를. 네. 그리고 한 시간 동안, 아, 딱 끓을 때까지 네. 끓이고 네. 그다음에 한 시간 동안 우려내면 돼요. 아~ 그다음에 이제 하루에 한 두세 잔 정도 네. 이 정도 이렇게 드신다고 보시면 돼요. 아, 난 그냥 육수내 먹으면 좋겠는데. 네, 이게 향이 강하지 않고 네. 입안에서 은은하게 퍼지면서 아, 좋네요. 간이 맞는 것 같기도 네. 하고 심심하지가 않네요, 맛이. 차 같지가 않고 음식을 먹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약간 표고 냄새가 확 나니까. 좋다 그래야 되는데 나는 그냥 그렇거든요. 예. 혹시 이 향이나 맛을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약간 네. 독특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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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그쵸. 버섯하고 어울려서 좀 같이 이렇게 넣으면 좋을 만한 그런 거는 뭐가 있을까요, 혹시? 버섯이랑 같이 네. 섞어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이요. 네. 이렇게 같이 다릴 수 있는 거. 다릴 수 있는 거. 네. 뭐 여기다 대추 같은 거 대추 같은 거 좀 넣으면 아~ 네. 조금 이제 달 수 있어요. 아, 대추. 네. 요 송분을 우리가 섭취하면 되는 거죠. 네네네. 맞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음식들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표고는 좀 말려서 차로 좀 마셔라. 이런 방법까지 제안을 해드렸는데 음식도 음식이지만 그래도 또 궁금한 게 말이죠. 우리가 비타민 D를 좀 많이 섭취해야 뼈에도 좀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 햇볕을 많이 쬐라는 얘기하는데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햇볕을 많이 쬐기가 쉽지 않으니까 비타민 D는 따로 섭취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비타민 D도 워낙 종류가 많아서 뭘 선택해야 될지 고민스러운 경우가 맞아요. 많아요. 요즘 이제 비타민 D가 영양제 형태나 주사제 형태로 굉장히 네. 시중에 많이 나와 있다 보니까 먹기는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거 먹어야 되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사실 원칙적으로 따지면 비타민 D는 햇볕을 충분하게 보면 우리 몸에 있는 피부에서 저절로 합성을 하기 때문에 네, 네. 햇볕을 충분히 보시는 분들은 굳이 보충을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아. 그런데 요즘은 피부암에 대한 위험성이 너무 많이 증가하기도 했고 또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일조량도 낮고 대부분 실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충분한 양의 비타민 D가 합성이 되지 않는 분들이 워낙 그렇죠.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1일 권장 섭취량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기준으로는 섭취 그 영양제를 보시면 뒤에 인터내셔널 유닛이라고 IU라는 단위가 있을 거예요. IU. 그 단위 기준으로 봤을 때 400에서 800. 인터내셔널 유닛 정도 드시는 것이 좋고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국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면서 건강 영양조사를 하는 게 있는데 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평균적으로 20에서 3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정도가 적정한 수준인데 네.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하한선에 있어요. 21.16 아, 정도가 되고요. 의외네. 여성분들은 정상 수치보다 네. 더 떨어져 있어서 18.16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정도니까 보통 100 인터내셔널 유닛 드셨을 때 한 1 나노그램 정도가 증가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기준으로는 너무 많이 드실 필요 없이 400에서 800 인터내셔널 유닛 정도 이제 하루에 섭취를 하시면 도움이 네. 되시는 거죠. 남자분들이 의외로 저는 많이 다녀서 괜찮을 줄 알았더니 오, 밖으로 많이 다니는데 그러니까 낮에는 사무실에 있고 밤에는 지하에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요즘 많이 낮은 아니요 김현우 씨가 그런 것 같아서. 근데 뭐 비타민 D 굉장히 네. 필요한 거지만 이것도 우리가 많이 먹으면 역시 네. 좀 문제가 있죠? 그렇죠. 사실 비타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요. 비타민 네. D 역시도 과용을 했을 때 독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과 괜찮다라는 의견이 좀 싸우고 있어요. 근데 이제 독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비타민 D의 농도가 너무 올라가게 되면 체내에 있는 칼슘 흡수가 또 같이 많이 되면서 칼슘 농도가 증가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요로결석이나 신장결석 같은 것들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고칼슘 혈증이 생길 수 있어서 좀 거기에 대한 우려를 하는 거고요. 고칼슘 혈증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뭐 변비도 생길 수 있고 식욕부진 같은 것도 생길 수 있는데 가장 네. 위험한 게 갑자기 부정맥을 유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심장이 막 불규칙적으로 뛰는. 네, 그렇죠. 그래서 좀 주의를 하라는 건데 사실 이 정도로 이제 문제를 일으키려면 하루에 1만 인터내셔널 유닛 정도로 굉장히 고용량을 먹어야 해요. 네, 이게 비타민 D가 지용성이다 보니까 고용량으로 많이 먹었을 때 몸속에 계속 쌓이게 되거든요. 아까 권해드린 정도 용량으로 드신다고 하면 특별히 네.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네. 비타민 D를 입으로 이렇게 넣는 경우도 있지만 주사로 맞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맞아요. 요즘에 주사 형태도 네.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매일매일 약을 챙겨 드시는 게 귀찮으신 네. 분들에 한해서는 한 100만 인터내셔널 유닛 정도로 굉장히 고용량의 주사를 한번 맞게 되면 이게 한 3개월 정도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네, 좀 귀찮아 하시는 분들, 매일 약 드시는 거 귀찮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드시기는 하고요. 근데 사실은 한창 이 주사가 처음 나왔을 때 거의
건강검진하시면 기본적으로 한 대씩 맞으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들 선호를 하셨는데 네. 최근에는 너무 고용량의 비타민 D 주사가 또 몸에 안 좋을 수 있다. 거꾸로 낙상염을 증가할 수 있다라는 아. 위험성도 좀 보고가 되고 있기는 해요. 스위스에 있는 취리대학에서 연구를 한 결과인데요. 네. 70세 이상 아주 고령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6만 인터내셔널 유닛 정도의 그 주사를 투여한 경우와 그리고 이것보다 한 3분의 1 정도로 낮죠. 2만 4천 인터내셔널 유닛 정도를 투여한 결과 낙상 위험률이 이제 고용량으로 했을 때는 68% 정도로 굉장히 높았고요. 반대로 한 3분의 1 정도로 줄인 2만 4천 인터내셔널 유닛을 투여했을 경우에는 48% 정도로 한 19%, 20% 정도 낙상 위험의 차이가 있기는 주는구나. 했습니다. 예. 근데 그렇다고 아 그러면 나 고용량의 주사 맞으면 안 되겠네라고 무턱대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일단은 이제 노인분들 보면은 이렇게 매일매일 챙겨 드시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정도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내지는 인지 장애 때문에 잘 못 드시는 분들은 차라리 주사를 맞으시는 게 낫고요. 그리고 또 위장장애가 있어서 이제 흡수에 네.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도 주사를 맞는 게 나으실 수도 있으니까 본인이 선택하지 마시고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 후에 영양제로 가실지 아니면 주사를 맞으실지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방법론적인 부분이니까 예. 상의를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도 나에게 잘 맞는 이런 부분을 좀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의외의 음식들 제가 소개드렸고요. 골다공증에 네. 좋은 음식들까지 알려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송 한의사님 한 말씀 보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날씨가 춥다고 걸어 다니시는데 이제 주머니에 손 놓고 다니시잖아요. 네. 그렇게 다니시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골절 생기면 골치 아프니까 조심하시고. 넘어지면 손으로 이렇게 방을 못하니까. 그렇죠. 또 오늘 알려드린 음식들 다시 한 맞는 게 또 뭔지. 보시고선 잘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련자님도 한 말씀 보태시고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겨울철에 저희가 제일 많이 걱정하는 건 낙상사고죠. 그렇죠. 비타민 D가 뼈만 튼튼해지는 것 뿐만이 아니고 이 낙상사고도 예방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영양제로 드시는 게 아니어도 일상 음식을 통해서나 아니면 바깥 야외 활동하시면서 좀 이런 비타민 D를 충분히 보충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모든 상은 다 좋은데 낙상은 받지 마십시오. 자, 오늘 이렇게 건강에 대한 정보 또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힘이다 라는 표현에 딱 맞는 코너가 이 코너인 것 같아요. 네.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사는 법 시간입니다. 장미화 씨는 계속 함께 하시겠고요. 네. 오수진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오늘도 잘 사는 법 코너 앞으로 사연이 한 통 도착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신림동에 사는 40대 주부께서 이렇게 네. 보내주셨어요. 올 설에 가족들하고 해외여행 가려고 한 달 전에 이미 여행사 통해서 패키지 상품을 예약을 했습니다. 네. 근데 예약하기 전에 이제 여행사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이미 10명 정도가 차 있어서 취소될 위험이 없다고 괜찮겠다 그래서 마음 놓고 제가 예약을 했는데요. 근데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여행사에서 예,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따르르르르. 여보세요? 네, 고객님 안녕하세요. 굿모닝 여행사입니다. 네, 굿모닝. 고객님, 네? 1월 31일부터 4박 5일 사이판 여행 예약하신 거 맞으시죠? 네. 네, 다름이 아니오라. 네. 그 날짜는 모집 인원이 다 차지 않아 여행 상품이 취소될 것 같아서 전화 드렸습니다, 고객님.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한 달 전에 그거 할 때 이미 저기 뭐 10명 정도 차 있어서 괜찮을 것 같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고객님. 그건 맞습니다만 그때는 그랬는데요. 이후에 취소한 분들이 좀 많아서요. 그리고 지금까지 추가로 신청한 분들이 없으셔서 취소가 될 것 같아 연락드렸습니다, 고객님. 네, 다 좋은데 톤 좀 좀. 아유,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고객님. 여행 날짜를 바꾸시거나 아니면 고객님이 예약하신 상품과 조금 코스가 다른 상품이 있는데요. 이 상품으로 다시 예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객님? 그러면은 제가 혹시 변경을 하면 뭐 추가 금액이 있는 건가요? 고객님. 네. 추가 고객이 있습니다. 상품에 따라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님. 아우, 직원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 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하진 않을 텐데. 네. 아니, 이제 연휴가 임박해서 이제 다른 거 알아보려고 해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미 너무 비싸졌고요. 그렇죠. 분명히 저는 이건 제 사정도 아니고 여행사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못 가게 된 건데 제가 추가 비용까지 내면서 이걸 꼭 가야 되나요? 이런 경우는 그쵸. 반드시 보상을 네. 받아야죠. 맞아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여행사가 잘못했는데. 웬 날벼락이에요. 이게. 결론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거죠. 아우, 너무 아쉽게도 7일 전에 최저 인원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네. 이유로 여행사에서 취소를 한 사례인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국외여행 표준 약관에 의해서 7일 전까지만 고지를 하면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사에서는 계약금만을 반환하면 되고 추가적으로 위약금이라든지 손해배상 등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냥 예약한 것도 아니고 네. 여행사 측에서 인원이 10명 정도는 된다고 해서 예약을 네. 한 거잖아요. 믿고 한 거잖아요. 여행사 말만 믿고 예약을 했는데도 여행사에서 책임이 없나요? 네, 기본적으로는 7일 전까지 취소를 할 수가 있지만 네. 이번 사례처럼 그 여행사에서 출발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한 경우에는 네. 소비자원 분쟁 조정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네. 위약금 쪽으로 그 계약금의 10% 정도, 예, 그 정도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한 그런 조정 사례가 있긴 한데 네네. 이 경우에도 통화 내용에서 여행이 반드시 가능하다. 네. 만약에 최저 인원이 충족하지 않아도 갈 수 있다라는 내용을 녹음을 하셨어야 이런 분쟁 조정에서도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사회를 만드는구만. 이게 뭐 우리가 이제 여행을 예약할 때도 이걸 예. 녹취를 해야 된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안타깝네요. 그러면은 제가 여쭤볼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아까 7일 네. 남겨놓고 네. 취소하는 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 소비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다릅니다. 다만 그 여행사 측에서는 네. 하루 전에 취소할 경우에는 네. 그 총 여행요금의 30% 네. 그리고 당일 취소할 경우에는 총 여행요금의 50%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네. 소비자 입장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그런 여행 약관도 있고요. 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를 내가 선택을 하면 추가 네. 비용을 내야 된다.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는 좀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예, 고객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족스러울 억울하죠. 수가 있는데 그렇죠. 네. 지금 그 전에 여행 계약은 목액 미달을 이유로 합법적인 이유로 해제가 된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객은 추가적으로 새로운 여행을 이제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네. 그 비용이 기존 그 비용과 다를 경우에 여행사 측에서 기존 계약이 고객의 잘못 없이 취소가 되었으니 이 부분은 좀 보상을 해주겠다, 감면을 네. 해주겠다라고 네. 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 비용을 내고 새로운 여행 상품을 계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자, 뭐 우여곡절 끝에 여행을 갔다고 칩시다. 네. 네, 비용을 더 내고 네. 아무튼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일정에 보트 체험이 있었어요. 보트 체험을 하다가 아유 또 공교롭게 다쳤어요. 아이고. 네. 자, 이런 경우 체험 전에 여행사에서 미리 사고 날 수도 있으니 조심하십시오라고 하는 그 경고나 위험성에 대해서 알려준 게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다쳤어요. 이런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우리가 청구할 수가 있을까요? 있지 않을까요? 예, 그 위험성을 알려준 사실이 없다는 점이 아주 중요한데요. 네. 여행사는 고객에 대한 안전배려 의무를 부담합니다. 네. 그 안전배려 의무가 뭐냐면 미리 그 여행지를 조사를 네. 해서 네. 위험성이 있는지를 검토를 하고 만일에 그 위험성을 제거하거나 대비할 수 있으면 그 네.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네. 그게 불가능한 경우가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그런 위험성을 상세하게 고객에게 알려서 여행자가 스스로 그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아니면 그 위험성을 감수하지 않고 포기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경우는 전혀 설명이 없었다고 하니 안전배려 의무를 하지 않은 것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 치료비, 기타 손해배상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고지 의무가 있네요. 네. 이건 다행이네. 근데 방금 네. 김현욱 씨가 질문하신 것과 그런 반대 경우에요. 여행사 측에서 미리 이런 부분을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어떤 체험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을 미리 설명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전수칙에 대해서 충분히 알린 경우에는 여행사가 안전배려 의무를 다했다고 보아서 네. 책임이 제한되는 경우 또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행사가 그 위험성을 고지하는 정도가 위험하니 알아서 조심을 하시고 판단하시기 네. 바랍니다. 정도를 해서는 부족하고요. 좀 현실적이네요. 예, 그 네. 보트 체험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보트를 조종하는 사람의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그 보트 자체의 안전성이 완전한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조사를 해야 되고 조사를 했을 때도 발견할 수 없었던 그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히 알리고 위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경우에는 면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우리가 막상 가서 이거 저기 운전 자격증 좀 한번 줘보세요 이렇게 하진 않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여행자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여행사에서는 현재 그 여행과 안전을 미리 살펴보고 점검해야 된다는 우리 거죠. 대신에 그렇죠. 아, 그렇죠. 여행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보면은 왜 이제 우리가 기본으로 가는 코스가 있고 선택을 해야 하는 관광이 있잖아요. 네, 패키지 상품의 경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선택을 하는 것도 만약에 거기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럼 이거 역시 이것도 좀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가요? 예, 그 패키지 일정 중에 포함된 선택 관광에 대해서도 물론 그것은 여행자가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선택을 하지 않을 수도 그렇죠. 있지만 여행사의 입장에서는 고객이 선택할 경우에 대비해서 위험성을 미리 조사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선택 관광 그 상품 체험 중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다면 여행사가 안전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는 그 정글 투어를 선택 관광으로 했던 그 친구가 안타깝게도 사망을 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예, 이 경우에 아무리 그 부부가 선택 관광을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여행사 측에서 충분한 그 안전 수칙을 설명을 하고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행사가 뭐 그 전체적인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고 이제 판결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혹시 있을지 모를 그 고객의 부주의라든지 그리고 또 고객이 위험을 감수하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여행사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상황을 감안해서 20%에서 80% 정도로 책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여행사에서 본인들이 위험 요소를 다 제거할 책임을 다했느냐, 거기에 대한 그렇죠. 위험성을 고지를 했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패키지 여행 중에 자유 시간이 있잖아요. 자유 시간은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자유롭게 자기가 그렇죠. 하고 싶은 걸 하는 시간인데 그렇죠. 이 시간에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은 이것도 책임을 물을 수가 있을까요? 이건 좀 애매할 것 같아요. 말씀처럼 자유시간에도 법적으로 따졌을 때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 패키지 일정 중에 왜 숙소 이동 후 자유시간 이렇게 표시된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 자유시간이 있을 수 있고 또는 기존에 어떤 일정이 있었는데 기후 상황 등의 그런 문제로 자유시간으로 대체된 경우가 있어요.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그렇죠. 뭐 취소해서 자유시간. 이런 경우에는 그 여행 일정 중에 자유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여행사의 그 안전배려 의무가 똑같이 적용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유시간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여행사가 안전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어떤 여행일과가 다 끝나고 저녁에 숙소에서 해변에 어떤 뭐 해변에 나가서 물놀이를 하다가 사고가 났다. 이런 경우에는 이미 그 여행사 측에서는 일과가 다 끝난 상황이고 그 이후에 뭐 어떤 상황에 대해서 바깥에는 조심하시라라는 내용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여행사 입장에서는 고객이 어떤 활동을 할지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책임을 제한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례가 있나요? 네. 반면에 그 베트남에서 우선 그 여행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로는 베트남에서 여행 일과가 다 끝나고 저녁에 숙소 바로 인근의 해변에 물놀이를 나갔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그 야간에 물놀이는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가이드가 설명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숙소로 돌아간 이후에 발생한 일들에 대해서까지 여행사에서 책임을 질 수는 없다라고 그렇죠. 보아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고요. 반면에 그 숙소 인근에 있는 그 숙소 전용 비치에서 스노클링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가 있었는데 이 사고에 대해서는 그 해변 인근에서 자유 시간을 충분히 보낼 수 있는 것을 여행사가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행사 측에서는 인근에 이제 숙소 근처의 해변이 뭐 조류가 강하다든지 스노클링이나 해양 스포츠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어떤 안전성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되고 이런 수칙을 지켜야 된다라든지 이런 고지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충분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결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보상을 받았군요. 그런 경우에. 예,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 저도 이제 패키지 여행 여러 번 가봤지만 막상 뭐 저 가서 뭐 따로 하는 거 없습니다. 근데 갔는데 이거 사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런 쪽에 강매. 그러니까 막 눈치가 보여서 어쩔 수 없이 분위기상 이렇게 하는 경우가 제법 있었거든요. 맞아요. 강간했죠. 이런 경우 갔다 와서 조금 좀 기분이 그렇죠. 이런 것도 어떻게 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이런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객이 여행 상품을 선택할 때는 그 여행 상품의 내용도 보지만 비용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고 특히 현
현재에서 선택 상품이라고 했는데 거의 강매하다시피 해서 거부할 어떤 그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는 관광진흥법상으로 그 여행 내용을 변경할 때는 고객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외가 있는데 다만 그 고객이 현재에서 어떤 건강이나 안전상의 이유로 여행 변경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천재지변이 발생하거나 전란이 있거나 또는 뭐 숙박이나 운송기관 등이 파업을 하거나 휴업을 하는 등 이런 부득이한 사정이 아닌 경우에는 서면으로 동의받지 않은 여행 계약 내용의 변경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행지에서 돌아오셔서 우선은 그 여행사 고객센터를 통해서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여행사에서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불만사항을 접수해보시는 것이 좋고 그래도 충분한 사과나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셔서 해결을 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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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이제 여행사 측에서 계약서를 꼼꼼하게 좀 작성해야 되는 어떤 의무가 있네요. 어떻게 보면 그죠? 네. 네. 그리고 아까 천재지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여행사를 통해서 패키지 상품을 예약을 해서 가기로 했는데 태풍이나 뭐 지진 같은 천재지변 때문에 항공기가 결항이 되거나 또 가서 고립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여행사 측에 좀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체류비 같은 거 받을 수 있는지. 예, 고객의 입장에서는 물론 그렇게 청구를 하고 싶은 마음이시겠지만 네네네. 사실 이건 여행사의 귀책사유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긴 하죠. 예,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여행사가 이런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그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 보상을 해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데요. 실제 사례에서 보면은 최근에 몇 년 전에 사이판에서 그 태풍이 발생했을 때 네. 여행사에서 그 추가적인 숙박비를 추가로 이제 지원해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그 귀국편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고객이 그 패키지 상품 중에 귀국하는 그 비행기 편을 예약을 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예약 변경이라든지 추가되는 비용이 없는 부분에서는 최대한의 지원을 할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고객의 입장에선 이런 천재지변을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는 한데 그렇죠. 이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여행자 보험 상품 중에는 그 어떤 항공기의 결항이라든지 지연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보상할 수 있고 네. 천재지변에 대해서 불편 특약에 가입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제대로 그 보험 보상을 받으시려면 현지에서 의료비라든지 병원비 그리고 뭐 약제비도 물론 잘 그 증서를 챙겨 오셔야 되고 추가적으로 발생한 숙박비에 대해서도 현재 있는 그 업체에 연락을 해서 네. 나중에 받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네. 이런 서류들을 잘 챙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네요. 요거 이제 여행사에서 취소한 경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반대로 여행을 가기 전에 지진이나 태풍, 천재지변이 생겨가지고 취소하고 싶어요. 내가. 그 나라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런 경우도 사실은 패키지 상품에 대한 모든 그 지불했던 대금을 우리가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예, 물론입니다. 100% 그렇죠. 환불이 가능합니다. 예. 이 경우는 국외여행 표준 약관에도 정하고 있는데요. 여행 출발 전에 천재지변이 발생했거나 그날에 전란이 있거나 또는 어떤 정부의 명령이 있거나 여행을 자제하라는 등 그리고 혹시나 그곳에 운송이라든지 숙박시설의 파업이나 휴업 등의 문제가 발생해서 여행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여행 출발 전에 언제든지 여행을 취소하고 그 계약금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제 떠나려고 그러는데 예. 3일 전에 교통사고가 났어. 다리가 부러졌어요. 아니면은 뭐 갑자기 누군가 돌아가셨어요. 네, 부득이한 경우가 생겼어요.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이거 그쪽에서 뭘 좀 더 내라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경우에도 그 여행자 입장에서 100%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래요? 예,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로서는 여행을 앞두고 신체에 어떤 이상이 발생을 해서 여행을 갈 수가 없는 경우 그리고 이 경우에 삼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이런 경우에도 전혀 위약금을 물지 않고 여행 출발 전 언제든지 여행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내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돌려받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데리고 가려고 그랬어요. 아이 같은 경우 내가 케어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도 취소를 해야 되잖아요. 혼자 보낼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럼 얘 아이에 대한 것도 우리가 다 돌려받을 수가 있나요? 미성년 자녀일 경우에는 네. 가능하고 그리고 그 본인이 아니라 그 만약에 배우자라든지 아니면 그 직계 존비속 아이는 비속에 해당하고 존속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에 해당할 텐데 자녀 입장에서 이 존비속이 굉장히 신체상의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3일 이상 입원을 해 있고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불가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도 여행을 취소할 수가
있고요. 네. 예,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고 대신에 이런 경우에는 그 진단서라든지 입원 확인서 등의 아하. 서류로 증빙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겠죠. 예, 이유를 대야 되니까. 자, 즐거워야 할 여행인데 은근히 소갈이 하는 분들 많으시죠. 네네. 오늘 시원하게 여기에 대한 것들을 답변해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엇이든 Q&A 시간입니다. 정철진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바로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요. 바로 어제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1월과 2월에 특히 소비자 관련 민원이 폭증을 하고 실제적으로 피해를 구제를 하는 그런 사례도 커지고 있는데요. 네네. 그 이유를 봤더니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설 명절과 연관이 굉장히 깊습니다. 이런 연휴가 많이 있을 때 우리가 많이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일단은 선물을 많이 보내는 게 있죠. 주고받는 게 있으니까 택배. 예. 또 하나 해외여행도 많이 떠나잖아요. 예. 항공권 관련한 문제들, 또 여행 관련한 문제들. 게다가 상품권을 많이 구입해서 주고받게 되는데 네네. 여기서도 이제 문제가 많이 있어서 이 항공, 택배, 그리고 상품권에서 참 많은 소비자 문의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1월, 2월 시기에 집중적으로 몰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네.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1월, 2월에 이걸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상당 건수도 나오고 있고 지금 1, 2월만 따로 놓은 거예요. 거의 2,000건, 1,000건이 넘게 되고 피해 구제 접수 실제 상황을 봐도 뭐 200건이 넘게 되거든요. 그러면 상당 부분 민원도 뭐 많을 뿐만 아니라 예. 그 민원의 상당 부분은 실제적인 피해가 컸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예, 실제적인 피해 사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항공권 관련해 가지고는요, 항공 서비스 관련해서는 이제 지연되는 거죠. 출발도 아, 그렇죠, 지연되고 그렇죠. 도착도 예. 지연되고 몰리니까. 또한, 예, 몰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예. 또 하나 위탁 그 수화물들이 안 오거나 그것이 파손되거나 어디 없어졌어요. 보상해 달래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고요. 네.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 인터넷에 가보면은 굉장히 싸게 합니다. 뭐 우리가 깡이라고 하죠. 상품권 네. 깡 물량이 네. 나왔습니다라고 하는데 알고 봤더니 유효기간이 다 지났더라. 이제 택배 관련해서는 못 받았어요. 안 왔어요. 또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은 이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예방이 중요할 텐데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항공권 관련해가지고는요. 요즘에 이제 싼 항공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더 민원이나 이런 문제가 많은데 네. 제일 중요한 소비자가 대처할 법은 관련 규약들이 있어요. 그걸 본인 스스로가 일단은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네. 언제까지는 이게 환불이 되고 언제부터는 환불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자그마한 글씨지만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탁 그 수화물 관련해 가지고도 이런저런 그 약관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확인한 다음에 그게 어겼을 때 이제 공식적으로 민원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고 택배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은 미리 이미 좀 선물 같은 것들을 보내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렇죠. 미리. 몰리게 되면 일단 답이 없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가 이제 중요한 인물에게 아주 비싼 선물을 했는데 못 받았어요. 내지 배달 사고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꼭 그 택배한테 그 받는 분의 핸드폰 번호를 스마트 번호를 기재를 한 다음에 그분에게 전달해 달라. 왜냐면 이사가 버려가지고 붕 뜨는 경우가 굉장히 그렇죠. 많다는 것입니다. 예. 그다음에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좀 싸다고 막 이런 비공식적으로 구입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구입하시는 것도 또 하나의 대비책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자, 예방하는 거 좋은데 사실은 이제 예방하지 못해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네. 경우에도 보상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현재 뭐 소비자 민원센터들이 네. 있고요. 1372 소비자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행동들이 이제 소비자 포탈들도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상담도 받고 뭐 구제들 받을 수가 있는데 네. 더 중요한 것은 본인 스스로가 증빙 자료를 일단은 준비해 놓는 거예요. 관련해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혹은 해당 업체와의 통화했던 통화 녹취들 이런 것들을 본인이 좀 갖고 있어야 그걸 가지고 대항 능력이 생긴다.
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무조록 이번 연휴에 여행 가시는 분들 또 선물 주고 받으시는 분들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예로 넘어가 볼게요. 네. 자, 설을 맞아서 부모님께 이제 여러 가지를 해드리잖아요. 그 중에 부모님 가장 하고 싶어하는 게 또 임플란트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치아 임플란트를 해드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꼭 알아둬야 할 유의사항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임플란트가 그리 먼 이야기가 아니죠. 부계도 가능하고 특히 이제 올해부터는 본인 부담이 50%가 아니라 30%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나름 비용 부담을 줄이고선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어르신들이 다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면은 이제 임플란트라는 게 어느 정도 치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명 뭐 본인 부담금도 30%로 떨어져서 가보면은 완전히 이제 치아가 없는 어르신들은 임플란트 자체를 할 수가 없고 그때는 완전 틀니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완전 틀리 쪽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예. 임플란트 관련해서 이제 이런저런 민원 중에 하나가 실은 이제 의료보험 저 30% 되는 거는 모델이 그러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PFM 크라운이라고 해서 아는 메탈 이제 바꾼 도자기 방식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환자분이 좀 다른 걸로 하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또 취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되는 것은 이 PFM 크라운이다라는 것들도 함께 좀 기억해 두시면은 병원에 가서 이제 의료보험도 함께 할 때 여러 가지 도움이 되실 걸로 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임플란트 수술은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없는 거네요. 지금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이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치아가요. 없으면 완전 틀니로 가고 또 하나. 본인에게 특정 질병이 있을 때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당뇨병과 고혈압의 질병이 있는 분들은 임플란트에 있어서 꽤 상당 부분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뇨병이 심한 분들은 아예 못 받나요? 그런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당뇨라든가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를 이렇게 아물 때 아물지가 않고 또 하나 이제 피가 났을 때 지혈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고혈압은 늘 말하죠. 정상혈압이 120에 80이 되는 한도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당뇨병이 심한 분들은 반드시 이제 치과에 가셨을 때 의사 선생님에게 이러이러한 이제 질환이 있습니다. 당뇨병 이제 거기에 정도 같은 것들을 꼭 상담을 해야 됩니다. 본인을 정확하게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이걸 숨기면은 큰일 나겠다는 거. 그렇죠. 다 했는데도 이게 뼈가 잇몸에 안 붙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건 이런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건데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는 거. 다른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평소에 다른 지병 때문에 복용 중인 약이 있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 임플란트 수술이 가능한가요? 그렇죠. 아까 질병은 두 개 기억하셔야 되죠. 당뇨병하고 고혈압. 이게 안 붙습니다. 근데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본인이 이제 장복하고 있는 약. 아스피린 약하고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이거 역시도 주의봅니다. 그래요. 아스피린 같은 거 혈전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골다공증 약은 처음 임플란트 도입됐을 때 문제가 많았었는데 적어도 3개월에서 한 4, 5개월은 일단 약을 끊어야 됩니다. 골다공증 약. 이걸 복용하고 그냥 말 안 하고 가서 임플란트를 하게 될 경우에는 아예 이 턱뼈 괴사라고 하죠. 턱뼈가 녹아버려 아주 심할 경우에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고 계셨던 분들은 한 3개월 넘게 끊으신 다음에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다시 복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주시죠. 이제 명절에 차례 살 때 굉장히 비용 크고요. 장보기 부담, 특히 요즘 과일 중에서 배 가격이 너무 올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더 자세한 내용 관련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설을 일주일여 앞둔 서울의 한 재래시장. 가게마다 설 성수품이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조사 결과 올해 설 제수용품 구입 비용은 4인 가족 기준 평균 24만 7천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설보다 1.4% 오른 금액입니다. 쇠고기, 계란 등은 가격이 떨어졌지만 대가격이 26.1% 급등했고 사과 6.5%, 곶감 4.1% 등 과일값이 크게 오른 영향입니다. 생선도 그렇고 과일도 그렇고 조금 더 오른 것 같아. 재래시장이 훨씬 낫죠. 발품을 팔면 제수용품을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제수용품을 구입하면 4인 가족 기준 19만 원이 들지만 대형마트는 24만 원, 백화점은 38만 원까지 가격이 올라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차례상 간소화 경향이 짙어지고 1, 2인 가구가 늘면서 간편식도 인기입니다.
조리가 까다로운 전이나 국 등 상차림에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 눈에 띕니다. 불황 속 치솟는 물가에 더 저렴하고 간편하게 설을 맞이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채널A 이현수입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했습니다. 김윤욱의 굿모닝 1월 29일 화요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